안녕하십니까. 더쇼 뉴스 스페셜 리포터 황금막내 정국입니다. 저는 요즘 가장 핫한 스타를 만나러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 아, 요즘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K-POP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번 앨범 타이틀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또 청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욕을 만난 그런 청춘들의 얘기고요. 피눈물이 난다, 피땀을 흘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My everything, 나의 모든 것을 바로 피땀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타이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피땀 눈물이라는 곡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명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더쇼 인터뷰는 특별히 피땀 눈물 토크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먼저 피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피떡. 자, 멤버분들 중 가장 들끓는 피를 가진 멤버는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네. 저입니다. 네. 정국 씨 약간 피를 끓게 만드는 성격이네. 그래요? 좀 환하게 만드네요. 여러 가지 의미로? 네. 피도 눈물도 없는 멤버는 누구입니까? 아~ 냉정한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슈가 형이 아닌가 싶어요. 아, 슈가 형이죠. 네. 이 형은 정말 딱 잘라서 아닌 거 아닌 거고 맞은 거 맞은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피와 눈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없으면 네, 지금 제가 살아있지 못하겠죠. 그렇죠. 여기 없었겠죠. 네. 이렇게 발 같은 형이에요. 네. 정말 네. 냉정한 거예요. 발랑하고 네. 냉정하네요. 네. 차갑습니다. 뵐 것 같은 차가운 표정 한 번만 지어주시겠습니까? 아, 하지만 15번 배웠다. 냉동신인 줄 알았어. 저 자켓 보였어요? 지금. 아니, 뺐어. 이번엔 땀과 관련된 토크입니다. 아, 땀! 자, 이번 앨범 한땀한땀 정성껏 만든 앨범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우리 인형 코 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뭐라고요? 인형 코를 이제 깨는 거예요. 아, 인룡이란 줄 알았잖아요. 저는 야! 자, 그러면 이 인형을 이 인형을 네. 자, 피도 눈물도 없는 슈가 씨가 네. 한번 코를 과연 슈가 형이 잘할까요? 그러면 이제, 네, 깨면 돼요. 형 하고 있을 때 동안 인터뷰 계속 할 거예요. 과연 이 형이 잘 깨는지. 이번 피땀 눈물 안무가 그렇게 섹시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에서 땀방울조차 섹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 땀방울조차 섹시한 사람. 아, 이번 섹시는 역시 지민입니다. 땀방울조차 섹시한 남자 지민. 땀보다 섹시한 남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석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땀이 제일 안 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땀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야? 손가락. 우리 정리해봅시다. 오늘 손가락 힘으로. 자, 하나, 둘, 셋. 뭐야? 네, 그럼 석진이 형. 야, 석진이 형. 야, 섹시합니다, 정말. 카메라 보고 섹시한 표정 한 번만 지어줄게. 하나, 둘, 셋. 아, 오늘 아저씨. 아저씨 같은데요, 되게. 아, 슈가씨, 인형 잘 돼가고 있습니까? 코 깨는 중입니다, 인형.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술 과정이 시작. 계속하고 계세요. 네, 인터뷰는 계속 진행됩니다. 마지막 토크제는 바로 눈물입니다. 아, 눈물. 눈물 하면 역시. 눈물 연기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눈물 연기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죠. 네. 지난번에 제가 또 뮤비톡에서 대박. 같이 계시던 스태프들이 모두 다 울었다는 거예요. 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 그래서 제 권한으로 방탄소년단의 대표 눈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눈물 연기의 제왕 진 씨.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군요. 연기들 자리를 노리는 B씨라고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혹시 이 두 분에게 도전하실 멤버 있습니까? 라이벌 꼽겠습니다. 눈물 몬스터 하겠습니다. 눈물 몬스터! 역시 눈물 몬스터지. 아, 좋습니다. 지금 표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대표 눈물을 가린다. 그 승자는 누굴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진행 방식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연기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대표 눈물을 선정해 볼 겁니다. 네네. 감정 잡으시고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분은 바로 손을 들고 연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요? 글쎄요. 눈물 몬스터 씨와 연기의 제왕 진 씨 그리고 최고의 라이벌 B 씨. 아, 과연 누가 감정 잡으시고요. 준비 시작. 도전. 재수기 나옵니까?
아츄 제체가 나올 것 같아. 오야! 도전. 오야!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요? 글쎄요. 흘렸어. 아, 방탄소년단의 지인 씨 42초 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반지를 끊었습니다. 야, 근데 바늘이 그대로 꽂혀 있어요. 반지. 건물입니다.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지금? 건물입니다. 아니, 마무리를 지어. 아, 마무리 지어주셔야지. 아, 근데 이 인형이 건물입니다. 이 인형이 네, 저희 도시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날아갈 선물입니다. 아, 정말요? 끝까지 마무리 해주세요. 야, 완벽한 거네요. 완벽합니다. 코끼였네. 아니, 매듭을 지어야지. 아, 매듭 지었어요. 아니, 매듭 지었어요. 정확하게 풀리나요? 정확하게 정중앙에 잘 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방탄소년단 하면 실력파 그룹이라는 말이 따릅니다. 춤, 노래, 랩, 작사, 작곡까지 모든 게 다 된 아주 팔방미인들이세요.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래퍼 라인의 숨은 노래 실력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눈물 하면 생각나는 노래. 눈물이요? Tears. Tears? 바로 들어갑니다. 큐! 사실 화음 쩔었죠? 네. 대박이었어요. 화음 쩔었습니다. 사실 저희 래퍼라인 형들이 원래 사실 보컬이었어요. 아, 네. 아, 좋습니다. 2주에 가장 핫한 스타를 만나는 더쇼 인터뷰. 좋았다. 완벽했어요, 더쇼. 아, 역시 핫한 리포터 전국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아,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아, 네. 방탄소년단에게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은데. 누군가요? 저는 JYP 팬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형. 아, 형 휴지 한 번만 주세요. 잠깐만, 끊었다가. 진짜 아까 아미 얘기를 했어야죠, 형. 그 눈물 났을 건데. 좀 짧게라도 영상 편지 한 번만씩 각각 한번 해볼까요? 아,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드디어 텔레파시였나요? 네. 네, 담신이요. 네. 아, 네. 항상 네. Always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Strong power, thank you. 오늘 동시번역가 아닙니까? 와, 나 아, 되게 알아들었나요? 나 되게 아, 전생에 우리 아미들한테 또 이렇게 랩오빠가 친절하게 아, 정말 호소를 해주는 거예요. 수고하라, 블로그라 그렇죠. 아, 전생에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아셨을 거예요. 네, 이제 진영 아미 여러분들을 보면서 심장이 정말 따뜻해지고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걸 느낍니다. 파트 브레이커?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아, 그럴까요? 눈빛으로만 뭐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아쉽죠? 그냥 아, 해주세요. 여러분, 아, 좀 장난 좀 재밌게 했지만 아,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아, that's right. 아, 좋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페셜 리프터 방탄소년단 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